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작업을 대부분 하는데요.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 3년 시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머무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는 와중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저의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 작업들을 모아서 책도 내고 전시도 하게 됐는데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 광장에서 좋은 행사가 있어서 제 작품들을 그 서울에서 작업한 작품들을 여기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. 이 서울 광장에서 서울에서 작업한 사진을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을 기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. 저는 무엇보다 사진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뭔가 실제를 담으려고 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저의 서울 사진 작업들도 서울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무엇보다 서울을 통해서 저를 보여드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이제 무엇보다 제 자신을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에서 발견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데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갑자기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라고 할까요? 늘 이제 사진을 발견할 그런 그 마음을 준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게 됩니다. 사실 저는 제 사진 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하나만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굳이 오늘 한 점을 뽑자면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린 날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서울에서 폭설이 내렸던 지난 겨울에 제가 촬영을 했던 사진이고요. 폭설이 온 그 서울의 풍경도 좋았지만 그때 만났던 한 연인의 모습이 그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그 순간을 담았던 한 장인데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고 오늘 이미 전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